111 사적,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대 유적. 김해 봉황대 유적은 회현리 패총과 금관가야 마을 유적이 함께 있는 유적입니다. 패총은 조개껍질과 생활쓰레기가 함께 버려져 쌓여 있는 곳으로 조개더미, 조개무지라고도 하며 당시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장소입니다. 봉황대 언덕 근처에는 서로 시기가 다른 조개더미와 다양한 무덤 유적이 있습니다. 회현리 조개 더미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토기, 뼈뿔 도구, 석기, 가락바퀴, 불탄쌀, 중국 화폐인 화천, 동물뼈 등이 나왔습니다. 토기는 적갈색이나 회청색을 띠며 사슴뿔이나 뼈를 가공해 만든 칼자루가 많습니다. 불탄쌀은 고대의 쌀과 농경 연구에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화천은 중국 신나라의 왕망이 기원전 14년에 만든 화폐로 유적이 만들어진 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며, 당시 중국과의 교류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조개더미의 동쪽에서 고인돌, 항아리에 뼈를 넣었던 옹관묘, 집터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덤들은 청동기 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해 봉황동 유적은 우리나라 남부 지방의 1세기에서 4세기경 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111 사적. 오늘도 사적하세요. 다음 역사적 장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